야, 탑스타가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탑스타입니다! 누구야? 탑스타가 누구야? 장동건? 소지섭? 안녕하세요. 아, 저 그럼 저좀 내려갔다 올게요. 뭐예요? 뭐, 저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인가? 아, 자주 빼라.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야, 너랑 친척이야? 아니야, 친구인데요. 친척이요? 아니 뭐 이렇게 데칼코마니아 지금. 얘는 약간 우랑우탄 까고요. 너는 좀 고릴라 까죠. 야, 뛰어. 아직밖에 떼야 돼. 아, 여태 뛰고 있어. 이쪽으로 뛰는 게 좋아. 아, 이거 봐라, 얘 발이 이렇게 두근대. 와, 저기 태극기 춤이다 이거. 야, 이렇게 뛰었는데 이거 편집된 거 아니야? 아니 오프닝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오라 그러지 그랬어. 하나 지금 줘야. 진짜 재밌다. 지금 호흡 곤란하. 마무리. 끝났죠? 지수 일로 와요. 와. 지수 여기 앉아요. 처음 나왔어. 지수 여기 앉아요. 와, 진짜 잘 뛴다 근데. 뭐야?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오빠 아니 오빠 이쁘게 샵에서 화장한 거 같더니 이렇게 만드는 거. 나도 잔머리야. 자, 일단 어느 대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네. 뭐야? 나옵니다. 와. 아 좋네. 그리고 영혼 본색인데? 이런 뭔가 네온 사인 막. 와. 에이, 뭐야? 뭐냐? 어? 야. 좋아한다고 진짜. 와, 진짜 힘들게. 저 정도 입어야 전원도 입어야 되는 거야? 저거 2km 뛴다고요? 아, 남산 같은 거리래요, 여기가. 홍콩에. 저 가마 안에 사람들 지금 뭐야? 근데 가마를 갖고 하다가 그냥 또. 일단 가마 들고 뛰는 사람들도 있고, 퍼포먼스라는 팀도 있고. 엄청 빨리 뛰는데? 와. 아, 저렇게 막 뛰는 거야? 아, 힘들면 좀. 아, 건강하면서. 이게 중간에 내려놓고 다시 교체하는 게 아니었네. 아, 같이 뛰다가 교체라는 거네. 아, 저게 노하우구나. 여긴 제가 낄 자리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지수기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아니, 들고 뛰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수 씨가 들고 뛴다고요? 네. 진짜요? 아, 진짜요? 나 아부임 되게 좋게 생겼네. 그럼. 아부임. 얼굴에만 다 아부임이 좋게 생겼네. 자, 저희 들어보니까 시리어스 부문에 나가긴 하지만 네. 퍼포먼스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밑에 층에 내려가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봅시다. 아, 그렇죠. 네. 합시다, 합시다. 진짜 하셔야죠. 아우. 아, 즐기자. 정말 메인은 네.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의상이 거의 반 이상이 돼요. 아, 그럼요. 무대에서는. 아까 영상 봤잖아요. 별의별 의상이 다 있었어요. 타이즈도 있고 뭐 맞아요. 그냥 전통 의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화했던 컨셉이 사극이었어요. 그 홍콩에서 지금 엄청나게 사극들이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마는 저희가 한국적인 것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형님 진짜 형 그 사극 할 때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왕 복장을 입히고. 홍콩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거는 대장금은 100% 아닙니다. 아 좋은 것 같아. 우리밖에 못하는 거잖아. 전 세계. 아까도 말했지만 왕비가 꼭 지숙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꽃가마는 꽃미남이 올라가도 되겠죠.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요. 그럼. 그럼. 아 그럼 가마 위에 오를 사람 지 혼자 받을게요. 눈 감고 그냥 손을 누르죠. 네, 손 듭시다. 네, 눈 감고. 네. 자, 다 눈 감으시고. 하나. 둘. 셋. 셋. 정말 못났다. 아유, 다 들었어요, 얼핏 봤는데. 7명. 뭐야? 진짜? 한 명 누구야? 진짜 내가 전쟁이라 그랬잖아. 아니, 2등치에 이름도 들었어? 야, 넌 네가 타등치야. 야, 너 타면 5분도 못 가, 우리. 네가 엄청 안 될 것 같아. 탈 사람 왕비 복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 네. 복장은 보고 결정하시죠, 그럼. 아, 복장이 또 있구나. 김태희 씨. 여장이네, 결국은. 아, 그거 내 옆에다 놔, 투샷으로. 결국은 여장인 것 같아. 김태희 씨만 태울게요. 옆에 치어리더. 철이도. 아, 이준기랑? 이준기 씨. 이준기를 하라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마 탈 사람 의상을 보시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상을 갈아입고 한번 나와보시죠. 네. 자, 이건 가마에 손도 안 대고
이 퍼포먼스 치어리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형 솔직히 퍼포먼스